안녕하십니까.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라이칸 스포츠에서 나온 스텝업 밴드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밴드, 요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요렇게 생겼고요. 밴드입니다. 밴드. 아주 짱짱한 밴드입니다. 요거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복싱 트레이닝을 하거나 뭐 하체 힘이 좀 약하다고 느껴지신 분들 요거 스텝을 업시키고 하체 근력도 키우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다리에 찰 거예요. 다리에 차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 복싱 훈련들 뭐 다른 뭐 스텝을 사용하는 운동들 다 소화해낼 겁니다. 뭐꼭 복싱뿐 아니라 뭐 농구 스텝이나 축구 스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일단 소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소재는 요 바깥쪽 여기 코튼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튼튼한 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슬림이나 이런 거 없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요 부분 이 부분이 고무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처리되어 있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요게 다리에 착용하셨을 때뭐 흘려내리거나 뭐 위치 이탈함을 막아주기 위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고무입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그 라텍스로 된그 다리에 차는 그런 밴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나 뭐 꼬여서 얇아져가지고 아프고 사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요 길이는 35cm, 그리고 폭은 8cm 정도로 착용하실 때딱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스텝 연습을 하기 위해 나온 보조 운동 도구 같은 경우 모래주머니, 발목에 차는 거, 그리고 밴드 같은 것도 이제 발목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달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발재간의 연습이라던가 좀 탄력 있게 훈련할 때좀 불편합니다. 발을 좀 자유롭게 쓰기도 어렵고 좀 움직임에 제한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에 찰 겁니다. 대퇴근에 직접 착용을 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는 대퇴근 쪽으로는 힘을 강하게 쓰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대신 발목이나 종아리 부분, 이제 하지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움직여서 좀더 기능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늘어지거나 이렇게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면 또 오랫동안 새 제품처럼 짱짱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관이나 세탁편에라고 이렇게 보관함. 그리고 이 보관함은 이렇게 딱 하나 쏙 들어가죠.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 넣으셔가지고 보관하시고 좀땀좀 먹었다 싶으면 이대로 세탁기에 톡 넣으셔서 세탁하시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텝업 밴드는 복싱이나 다른 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처음 이렇게 복싱을 시작하시게 되면 좀 자세에 대해서 잘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스텝을 뭐 뛰는데 보폭이 막 지나치게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뛰어도 금방 지쳐가지고 하체 힘이 없어서 좀 몸이 금방 무거워지거나 요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근력 운동을 해서 요걸 좀 키우고 싶다. 근데 또 자세를 고치고 싶은데 좀 빨리 이렇게 좀 정확하게 고치고 싶다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복싱 선수가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요그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 요 스텝업 밴드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허벅지 위에 차기만 하세요. 차기만 하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훈련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텝업 밴드가요 보폭 넓어지는 것도 막아줄 거고요. 그리고 뒷발 돌리기 잘안 돌아가죠. 얘가 자연스럽게 잡아당겨서 뒷발도 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발 나가고 그만큼 따라붙어서 원래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 잘안 되시죠? 점점 넓어지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그 각을 유지해주게 되고요. 그 움직임에 필요한 근력들,
힘들, 주변 인대나 건들 다 강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어떤 따로 어떤 특정한 동작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스텝업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내가 기존에 하던 복싱 훈련의 모습 그대로 강도를 높이고 트레이닝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텝업 밴드 하시고요. 평소에 하시던 훈련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충분히 어느 정도 훈련을 소화했다. 그 다음엔 스텝업 밴드를 벗고 그대로 하십니다. 정말 발에 날개가 달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자연스럽고 편하게 가볍게 움직였던 그 움직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움직임을 쫓아가는 연습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스텝도 좋아지고 다리에 힘도 많이 늘 겁니다. 실력을 늘리는데 기존에 스텝을 요구한 스포츠들 많아요. 복싱 말고도 뭐 축구나 농구 또 핸드볼 제가 생각도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스텝 향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그 운동의 매니아 분들, 선수분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제품이고요. 한번 직접 이걸 사용하면서 복싱에는 이 스텝업 밴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훈련을 하면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텝업 밴드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운동들 요 스텝업 밴드 착용하시고 그냥 가볍게 따라해 보세요. 스텝도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다리 힘도 많이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요거를 다리에 찰 겁니다. 양쪽 다 이렇게 다리에 넣으시고요. 무릎 위쪽에 위치시킬 겁니다. 무릎 바로 위쪽에 하는 게 강도가 제일 강해요.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금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밴드를 차고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잡으셨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압박감, 딱딱함이 느껴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면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속도를 올리는데 좀 변화를 주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찼을 때 약간 빡빡하다, 움직임에 좀 제약이 걸렸다, 요 정도 강도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무릎 위쪽에 착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위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몸풀기를 하셨으면 줄넘기 아시죠? 평소처럼 줄넘기 하실 겁니다. 줄넘기는 개인 체력에 따라서 한 2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하시면 되고요. 밴드가 무릎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줄넘기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의 탄력이나 종아리의 움직임들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허벅지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넘기 움직임에 맞춰서 하체 허벅지 꽉 잡아줘서 하체에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보이시나요? 단순히 줄넘기일 뿐인데도 지금 하체의 힘을 많이 요구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뛰는 스텝 연습할 겁니다. 밴드 착용하시고 내가 평소에 해야 되는 가장 바른, 가장 이상적인 보폭과 각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것처럼 뛰는 스텝 제자리에서 뛰어주시고 앞으로 이동, 뒤로도 이동, 앞뒤로도 이동해줍니다. 허벅지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발재감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연습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허벅지 쪽, 옆쪽과 앞쪽에 힘이 아주 많이 길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걷는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폭 유지하시고요. 앞발 먼저 나갑니다. 앞발이 나가고 잘 안 따라오죠? 얘가 당겨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간 만큼 뒷발을 따라 붙일 수 있어요.
뒷발이 나간 만큼 앞발 따라 붙이고. 요게 잘 안 되셔서 하다 보면 이렇게 넓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텝업 밴드가 그런 자세들 교정해 줄 겁니다. 네 번째, 제자리에서 원투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팔 힘만 쓰는 게 아니죠. 몸통의 회전, 하체의 회전, 어깨의 회전 맞춰서 때려주는 게 힘의, 복싱 힘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허리 돌리고 뒷발 돌리는 연습한데 이거 참 안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자, 스텝업 밴드가 뒷발 돌리는 걸 도와드립니다. 돌리는 게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움직임에 따라서. 저 이거 다리 제가 이불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허리만 돌아가도 뒷발이 자연스럽게 스텝업 밴드 때문에 따라오게 됩니다. 요 감각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밴드 벗었을 때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몸에 스텝업 밴드를 먼저 익히시고 그러고 나중에 내가 직접 하게 되고 뒷발 돌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입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스텝 뛰는 것부터 걸어다니는 것까지 거기에다가 공격. 공격도 앞면에만 하는 거 아니죠. 위, 아래 다 하게 됩니다. 위, 아래 이 동작 어떤 동작 같나요? 런지 동작과 거의 흡사하죠. 이런 식으로 한 발 내딛는 연습. 툭툭. 아, 힘들어. 제자리에서 움직임, 상체 움직임에 따른 하체의 연습. 자, 이렇게 스텝업 밴드를 활용해서 모든 훈련을 하고 나면 벗습니다. 이거 스텝업 밴드 벗으시고요. 그대로 평소처럼 스텝 뛰어보고 발도 이동해보시고. 발에 날개가 난 것 같을 거예요. 정말 진짜 리얼 레알 발에 날개 단 느낌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구나, 내가 스텝이 잘 뛰어지면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아 진짜 가벼워. 스텝업 밴드 가지고 직접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싱과 같은 기능 훈련에서는요, 그 힘을 키우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 스포츠가 가진 형태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야구 선수들 이렇게 밴드에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던지기 훈련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발에 묶고 우리 슈팅하는 연습하죠. 복서들도 복싱에 사용하는 그 동작 그대로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배를 찌른다던가 스텝을 뛴다던가 걸어갈 때 한 발은 버텨주고 한 발은 밀어주고 그리고 바로 한 발 따라 붙고, 그런 형태 그 안에서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 안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하체 힘을 키운다고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하고 뭐 종아리 하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들은 복서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역도를 위한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시초가 그랬었고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복서에게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형태는 복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서들이, 복싱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하체 힘을 기르거나 복싱에 도움이 되는 근력을 키우고 싶다, 복싱의 형태 그대로 이런 스텝업 밴드 활용하셔가지고 복싱 형태 안에서 그 힘을 키우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싱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끔 힘이 발휘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싱을 처음 시작하셔서 좀 자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참 복싱을 난 오래 했지만 좀 힘이 좀 딸리거나 스텝이 좀 부자연스럽다, 너무 무겁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난 좀 더 강한 강도의 운동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 모두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두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스텝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내 하체 힘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라이카 스포츠 스텝업 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